인공적인 조명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로라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간을 유혹하는 빛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저기 보이는 주황빛은 오로라는 아니고요. 도시 불빛이 구름에 반사된 겁니다. 오로라는 대개 초록색으로 나타나고요. 굉장히 약할 때는 희뿌연 덩어리로 보이지만 강할 때는 붉은색이 간간히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도시 불빛의 속기를 여러 번. 어렴풋하게나마 빛의 덩어리가 얼핏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용이 승천하듯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오로라는 그 어떤 배경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이 신이 화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도 여겼죠. 과학의 시대, 미신은 사라졌지만 대자연의 신비 앞에 두려움이 앞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오로라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노르웨이의 고서적에 의하면 13세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그 바깥쪽은 거대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세상의 끝에 거대한 불이 나서 그 빛이 하늘에 반사된 것이 오로라라는 겁니다. 혹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하늘에 반사된 것이라고 추정했답니다. 이후 북극광의 정식 이름인 오로라 보레알리스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두운 하늘을 밝힌다고 해서 새벽의 여신인 오로라의 이름을 따게 된 겁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오로라는 매일 아침 태양보다 앞서 세상에 이슬을 뿌립니다. 이름 그대로 동토오는 새벽처럼 오로라는 세상을 서서히 밝히는 빛인 거죠. 다음 날 연안 여객선은 유럽의 땅 끝으로 향합니다. 북반구의 끝인 노르캅. 끝은 언제나 그 너머를 꿈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18세기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던 북극점은 이곳을 넘어선 탐험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탐험가들 뿐만 아니라 오로라 헌터들에게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후 2시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해가 안 뜨니까 참 구름이 껴서 오늘 오로라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럽 길 끝까지 왔는데 아쉽네요. 유럽에서 오로라를 본다는 건 기대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로라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 세계의 오로라의 수도라 불리는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90%는 일본인들입니다. 개중엔 신혼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에 오로라 見たくて 来ました. 日本では昔からなんかオーロラを見て子供ができたら天才になるとかその話もありますのでそれもかけて2人とも見たくなってここに来ました。
本当に見たいんです。オーロラ。見たらいいんですね。